아, 냄새가 엄청 심하던데. 아, 오늘 잘못 걸렸네, 진짜. 앞으로 미션 이야기 절대 안 해도 되겠네. 어? 앞으로 쫄탱이한테는 미션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겠네. 홍어 연대. 여기인 것 같은데? 연애. 아, 비 약한데, 네, 진짜. 오, 냄새가. 안녕하세요. 전화? 예, 예. 아, 잘 찾아오셨네. 50점이면은. 혼자 드실 겁니까? 예, 50점 먹으라고 해가지고. 왜 50점을 먹으라고? 아니, 방송하는데. 네. 인터넷 방송. 예.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먹어라, 지금. 50점을 먹어라,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사람. 여기 문어도 있고, 뭐, 많네요. 예. 50점이면 몇 접시에요? 뭐, 50점을 꼭 잡사야 되는 그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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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만들어서 먹어야 돼. 50점 먹어야 돼. 50점을 먹어야 돼요. 50점. 홍어만 삼아 받지 말고, 그럼 홍어만 드릴까? 홍어만 지금 먹어야 돼. 홍어만 먹어야 돼. 예. 돼지고기 하지 말고. 아, 예. 미션 주고. 아니, 내가 아까 미션 주고 오지 마라 하셨거든. 오지 마라 하셨는데. 이모, 50점 주세요. 네. 홍어만 주세요. 네. 예. 50점이면 5개씩 10번 먹으면 되네. 5점씩 10번 먹으면 되네. 그죠? 5점씩 10번 먹으면 50점, 50. 아, 예전에 제가 저희 마을에 굴 따러 가세라고, 굴보쌈. 고기 썰어가지고 굴하고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같이 이렇게 굴하고 같이 먹는 데인데, 김치하고 막 준단 말이야. 그 집에서 한번 먹다가, 전라도 강주 친구들이 홍어를 사쿴는데 홍어 콩가 뭐 어디가 엄청 그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데 그걸 먹어야 진짜 홍어라대. 어? 전라도 친구들이 홍어를 먹는데 막 콩가 어딘가 뭐 부위가 있는가 봐. 그 엄청 독한 그게 먹어봐 눈물이 다 난대. 그 정도 무줘야 그게 진짜 맛있는 거라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해갖고 한번 시켜봤는데 한 먹다 세 점 먹다가 그냥 수건을 놔버렸어. 못 먹겠더라고. 근데 50점, 오늘 50점 받았는데, 아, 진짜, 이거 가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 다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 먹어야 되는데, 있는 힘껏 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사고다. 와, 사고다. 2천 드셔요. 돼지고기 좀 드릴까? 아. 4개 했습니까? 예? 4개 하셨던가 봐. 아, 네. 홍어가 많이 삭히셨는데. 많이 삭히셨다고요? 예. 먹나, 못 먹나, 4개 하셨구만. 야, 이래 한 주씩 혼자서 다 먹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는 힘들죠. 이래 오면 한 4분, 3분 이리 드시지. 일로 왔네, 일로 왔어.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여기, 홍어를 찍어가지고, 예. 김에 싸가지고. 이거 무은지하고. 예. 이거 무은지. 그럼 돼지고기 좀 드릴까? 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반칙이지. 예. 근데, 예. 홍어를 혼자서 한 접시를 먹는 사람 없어요? 없지. 우리 삶이 많다. 이거 대짜도 넘는 건데. 보통 대짜 해봐야, 5만원짜리 해야 34, 5점 거든.
컵 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찍을지 뭔가요? 예, 초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잠시만 초장. 거기 내가 다 찍어내고야. 나중에 이제 처음에 요거 해장이라 나중에 단맛이 많이 맞으면 또 먹기가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좀 요래요래하고 한번 싸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요. 예,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또 생초거든요. 예. 저 한 거 하면 좀 개운해. 아니 그냥 드시 이거 뭐 초장에도 많이 찍어. 근데 맛있지? 예, 맛있지. 아니 한 번 안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먹어요, 먹어요. 봤는데 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예. 그렇게 많이 안 쏠 거면. 그럼 초장에. 개념적인 게 안 돼가지고. 이번 거는 좀 많이 삭혀졌어. 많이 삭히시다. 자기 아까 부을 때 모르겠다는. 그 많이 안 사갔던데. 썰릴 때 보면 엄청 많이 사가지고. 초장에 그 드시기가 그 한번 초장 찍어가지고 드셔보시죠. 초장 한번 찍어놨다가 요거 한번 드셔야 해요. 그럼 문지에다 한번 싸가 드셔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가 드셔보시고. 뭐는 또 맛있어요. 천천히 잡수 있어. 맛있네요. 맛이 있습니다. 고기. 아이고 아들. 그래 이게 돼지고기하고 먹으면은 조금 이 맛이 좀 더 낫거든요. 아들 뭐 먹습니까? 아유, 해 맛있네. 왜? 왜? 해지 마자. 해지 마자, 해. 모듬에 대짜. 오늘 술 안 먹는다. 이모 이거 50점이죠? 네. 아우 신기해. 아우 너무 신기해요. 혀가 계속 이게 혀가 마비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고요. 원래 그래요? 예, 보통.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걸 좀 많이 드시고. 마늘하고 소금. 마늘이 안 나온다, 얘. 회다, 회.
뼈입니다, 뼈. 뼈. 에? 뭔데 이거? 어? 니 뭔데? 회잖아 그지? 너 회잖아 그지? 모둠 회잖아 그지? 맞지 그지? 맞다 그래 맞다 니 모둠 회잖아 그지? 가만히 있어봐라. 싸가 드셔보셔. 그러면 막걸리에 저 사갖고 먹으면 좀 나아요. 그래 볼랍니까? 아 그래 보면 안 돼. 안 돼? 보고 있어요 감자에 가자. 아유. 아니 그러게다가 딱 그래. 천천히 잡수 천천히. 이거 더 드릴게. 네네 더 드릴게. 이거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왜 먹는 거 모르겠네. 와, 화장실에서 팍 쏜 냄새, 끝 냄새 나네. 자, 우리 영월 훈 여보님께서 13개 감사합니다.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와, 먹어도 안 끓어요.
뭐도 뭐도 안 줄어. 아, 입안에서 막 바바 쏜다 막 코하고 막 찡찡하고. 수상 보라 형님 아무튼 좀 오실게요. 형님 입안에 지금 형님 혀가 얼얼합니다 형님. 그리고 코가 막 그 와사비 먹었을 때 쿵 하는 것처럼 막 흥하고 형님 입안에 막 지금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저씨, 이거 홍어 좀 먹고 해서. 청춘아, 청춘아.
와, 진짜 잘네. 와. 와, 월세 이모. 와, 이번 거 시험 못 넘기겠다. 와. 와, 너무 짜요, 지금 내 입에 있는 거. 얘는 좀 더 씻어드려. 나 이 반영이 좀 더 씻어드려. 초장에다 드릴게. 자, 뺍니다, 뼈. 아. 어. 아. 아아
어? 만두에 뭐 물고 가면 간다. 어? 아! 아! 자, 방송 보신 분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절차. 얼마입니까? 홍어 맛이 달달하구만.